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혜원영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수도권 입지하면서 가스발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아리백을 비롯해서 국제 무역 장벽이 나날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서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시대적인 이런 전력 공급 계획이 결국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까지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저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희 공정전환분과 분과장님이시죠. 이수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빈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아리백 산업단지로 조성하라.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트렌드인 아리백을 외면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을 액화 천연가스, 즉 LNG 발전소로 채우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삼성 반도체가 20년 동안 300조 원을 쏟아부어 팹리스, 소부장 기업 등 200여 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한다.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안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반도체 공장 등의 소요 전력이 10기가와트였다. 현재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량의 4분의 1이나 된다. 이미 전력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최대 과제이다.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 6기, 3기가와트를 건설하여 소요 전력을 공급하고 반도체 공장 5개가 모두 가동에 들어가는 2042년에는 10기가와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되 부족한 전력만큼 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인데 이 중 6기, 3기가와트 물량을 용인 반도체 산단에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족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단계로 강원도 강릉 안인과 삼척 맹방의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그리고 경북 울진의 신한울 1, 2호기 원전과 신한울 3, 4호기 추가 건설해서 여유전력을 장거리 송전선로를 신설하여 공급하고 3단계로 새만금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재생에너지 현재 330MW에 불과한데 이것도 초고압 직류 장거리 해저 송전 선로를 건설하여 수도권의 부족한 전력을 공급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산업부가 아리백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전면화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은 사실상 없었다. 고작 단지 내 태양광 설비 용량은 70MW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요 10GW 대비 1%에도 못 미친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 세계는 지금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아리백 의무화가 가속화되고 유럽연합의 경우 점차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2026년부터 철강 등 6개 품목은 탄소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도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이 기업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로 더욱 자리매김되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거래처를 잃거나 결국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이 불보듯 뻔하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아리백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도체 제품의 수출액이 31%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보고되고 있다. 수도권에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전력 다소비 업종인 데이터 센터가 몰려들고 있다. 2029년까지 건설되는 전체 신규 데이터 센터 637개 중에 550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수도권의 전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력의 38%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25%에 불과하다. 산전부는 수도권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 경상북도, 새만금 등지에서 여유전력을 끌어오려고 한다. 장거리 송변전설로 건설 비용만 수십조 원이나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렇게 수도권의 첨단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 등이 집중됨에 따라 추가적인 전력과 송변전 설비 건설과 용수 공급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의 과밀화 초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문제는 반도체 공장이 가동될 즈음에는 아리백 의무화 확대 및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본격화되어 LNG,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반도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망가질 위기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 수준에 불과하여 OECD 38개 국가에서 꼴찌다.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도 뒤쫓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경쟁업체인 반도체 분야의 경쟁업체인 대만의 TSMC는 이미 해상풍력단지에서 재생에너지 100% 공급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18.6%로 낮추고 태양광 발전 분야의 지원을 대폭 줄이고 탄압까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 알리백이 뭔지도 몰랐던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태양광에 대한 무지와 감정적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원전 확대와 태양광 발전 때리기에 골몰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태양광 비리 적발 실적을 무려 4.6배나 부풀리고 내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아예 4천억 원이나 삭감한 것은 망국적인 시대역행, 경제를 망가뜨리는 감정적 정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와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대착오적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LNG 복합 화력 발전소 6기의 신설 계획을 취소하라. 2. 시대의 대세인 알리백 의무화 및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전면화에 대비하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라. 3. 분산에너지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으로 첨단산업 입지를 적극 검토하라. 2023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1동.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